카카. 길가 놓침 찍기. 아이 거제. 하나만 때려. 아니 진짜 하나만 때리네. 근데 아니 다섯 발 다 오른 왼쪽에 꽂혔어 지금. 독고 괜히 먹어야 되나? 갓방 편향. 초강구 검드 암전 제귀. 나무란 디펙트. 육강력인데 왜 이렇게 체력이 높아? 강령 찢어버려줘. 이제 다시
시작이다. 아이 미친 암전 왜 또 나오는데? 거지 같은 게임. 아 몰랍니다. 전망겜. 이건 좀 3턴에 31뎀 처방네. 체력도 100 넘는 게 7세트. 채팅창에 카카 를 치세요. 카카! 카카! 위조 지폐. 터보. 아이 제거 왜 이렇게 잘 되지? 지울 것도 없는데 이제. 아니 터보를 집었구나. 터보 뿔을 주게 놀아. 너무 고맙고. 고 알게 뭐라.
아, 작았어. 저런 눈치 빠른 공허를 봤나. 아니 뭐 아. 세 번 연속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. 9급 상사조.
빙하 홀로그램 날뛰기 서지랑 향로 개봉 유타할까? 드루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서수 기왕 서수는 거 방열판부터 쳤죠 드로그 하나 더 있어요 유성 타격 돌리는데 냉정함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컴파일 드라이버도 나오면 넣을 것 같고 미친 화상 패턴 얼마나 쳐넣는 거야 전달 좀 하지
강봄. 코스트는 넘치니까 걷어내기 나오는 게 제일 낫겠다. 팽이 보려면은 부상 나와도 될 것 같고.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들어오고 있어야 돼. 냉정한 플러스 하나 더 놔도 유타 냉정한 반복하면 되는데. 차라리 얘가 나온 게 다행이긴 하지. 다행이 아닌가? 내 잡을 수 있나? 서순이야 서순. 이것도 강봄 앞에 놨으면 안 맞았을 거를 아깝게 맞았네. 판금 케이블 똥분열. 지금 똥분열 좋아. 어차피 개봉이라. 내 진짜 애매하네. 냉정함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.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.
아, 들어오 들어오 드드드드 들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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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드드드 들어오. 컴드 냉정함 걷어내기. 내 먹을 거 많은데 안 나온다. 아이 뭐 즉시 보스를 좋아해. 아니 넌 또 왜 개싫어 진짜. 아. 게임 졸라서라는. 끔찍하다 진짜.
필요도 없는데 이제. 데카부터 잡을걸. 보누 먼저 잡는게 어르신 돼가지고. 아씨, 정신이 아찔해가지고 잘 부르네. 핑 강몸으로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. 와, 몰아버리겠다. 평형을 두 번 쓸걸. 평형이 제일 중요한데. 평형 한번 흐트러지면 두 번째가 없다. 평형 쓰는 게 1순위. 미친 탈패들 계시네.
아. 허 접색. 뭐야 이게. 심장 어떻게 잡아. 이제 제가 좀 그립습니까? 감사합니다. 땡큐. 재구성? 지금 되게 재구성 좋긴 하네 생각보다. 아 근데 재구성은 나도 카드로 안 보임. 그냥 어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서 넘어가. 강섬 냉정함. 강섬 냉정함이면 한 장 남으니까 거기 한 장에 유타 같은 거 끼워 넣으면 되지. 감사합니다. 땡큐. 허허. 홀로그램 자가수의 강섬 반복 방열판. 방열판 저기 있고 핵분열 저 있고 탐색 맨 밑에 있고 개봉도 저 있고. 아 이건 다시 시작 써야겠다. 아유 방열판 저기고 핵분열 저기고 개봉 저기고 한 턴 쉬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. 방열판 축선 기록해 하면 되겠다.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을 수 있나? 터보 강몸하면은 안 맞지 않나? 안 맞으면은 드로우를. 아니 나 드로우 세 장 봐도 되네.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방열판 이미 썼으니까 똥분열까지 쓰고 개봉 유타. 형형 이 망할 것들. 결국에 핸드를 다 들고 있어야 돌아가는데 상황이 안 맞네. 그래도 일단 코스트 많으면은 강몸으로 버티면서 시간 끌면 되니까. 아이 화상 미쳤나 진짜. 아까 네메시스도 그렇고 진짜 그러지 않네. 밀집 깎지 말마. 드로우 하나만 있으면 이 꼬랑이 안 나는데 진짜 개답답하네. 드로우 하나 줘 그냥.
이게 당신의 밀집입니다. 죽을 뻔했다 진짜. 밀집 걸레 작다네. 평형 또 못 뽑았네. 덱 돌아가네. 죽었네. 터보를 쓰면 안 되네. 터보를 안 쓰고 어떻게 돌리지? 개봉을 가져오면 안됐었구나. 아, 어지러지러하다 진짜. 컴드 한 장만 있어도 이꼴 한다는 거를. 여기서 한 장 더 뽑았으면 돌아가는데. 여기서 화상 네 장을 먹어서 아까 골 나는 건데. 없네. 화상이 두 장이면 어떻게 돌려보겠는데. 상태 이상이 두 배나 많아지면 좀. 디펙트한테 너무 가혹하다. 어떻게 돌려야 저게.
이렇게 하면 되나? 아이고 이게 뭐람. 드로우 하나만 있었으면은 이 꼴이 났겠냐고. 아 서서 눈알킥이 들어가면 재미 없다. 어우 깝깝해. 탐색 나왔으면은 돌긴 돌지. 근데 이거 아예 상태 이상 다섯 개 터내는 강몸으로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냉정한 뮤타. 근데 이거 냉정한 뮤타 아니다 냉정한 뮤타로 한참 돌리다가 포스트 모아서 강몸으로 넘기면 되니까 깨기는 깨는 것 같은데. 여기서는 터보 쏘면 되잖아. 몇 대를 맞은 거야? 다음 턴에 강몸으로 막을 거고. 야 이거 또 못 막네. 써야 되네 이거. 그냥 맞고 핸드 보존하는 게 낫지 않아? 야 이 정도는 맞아. 포션도 써야 돼. 와 진짜 카드 장수 11장 딱 맞네. 이렇게 돌리다가 강몸으로 막으면 되니까. 진짜 우여곡절. 근데 이거 막을 수 있나? 8방어니까 두 번 돌려야 8방어 아닌가? 아니지.
4개가 6개에서 돌아가니까 체력 31이면 죽진 않겠지. 형은 넉넉하게 넣었는데 아 이렇게 냉정함 넘겨놓을 수도 있네. 냉기 앞에다가 몰아놓는 게 맞지. 이러면 유타로 한번 방어도 땡기고. 방어도 개높네. 2막, 3막, 4막 다 리트라이 했는데 역배가 좋아하는데 어접은 나였고 얼눈 부적 특 비행기 특 행위 특 전투당 1드루우도 안 주는 유물이 있다. 가방 2분의 1 정도 되네. 가방은 전투당 2드루우 줬는데 가방 절반도 안 되는 쓰레기 유물. 트롤랍에서 먹은 3장 중 2장 지웠으니까 진짜 힘들게 했다.